버즈비가 생긴 이래로 사장님이 처음으로 휴가를 가셨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그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사장님이 휴가를 갔다는 게왜 이렇게 어색하죠? 처음 가셨잖아요. 네, 처음 갔기 때문에 열심히 사시는 본 분이에요. 적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요. 근데 휴가를 가서도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회사 사정을 체크하시느라 이게 휴가 그러니까. 같지 않은 휴가.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뭐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게 자기 의지에 의한 휴가가 아니라 휴가를 또 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서 어쩔 수 없이 휴가를 갔지만 회사를 또 계속해서 케어해야만 하는 그 그렇죠. 어떤 사장님의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 양쪽의 역할 갈등 중이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뭐 정확한 속사정은 우리가 알수 너알수 없습니다만, 없죠. 하지만 사장님이 어쨌든 창사 이래 최초로 휴가를 가셨다라는 사실을 축하드리면서 축하드립니다. 네. 네, 가신 김에 네. 연락 받지 마시고요. 네, 네, 그렇죠. 직원들 고생하니까. 그래야 휴가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요. 아, 오늘 왠지 저기 우리 출근하는데 1층 들어설 때부터 복도 분위기가 자유분방하더라고요. 아, 그게 그런 여파가 그렇죠. 있었구나. 뭐 처음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장님 뭐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왕 가신 거 네, 즐겁게 재미있게 놀. 네, 아무 생각 없이 잘 놀다 오십시오. 네. 네. 사장님이 가셨어요. 어감 이상해. 네, 그렇죠. 사장님이 미쳤어요. 사장님이 네, 가셨어요. 가셨어요. 이렇게 됐네요. 여러 가지 사장님 시리즈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가끔씩 이렇게 휴가도 다니면서 네. 여유와 건강을 챙기는 그런 좀 뭐랄까 운영을 하시면서도 좀 그런 여유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네. 뭐 특히 자영업을 하시는 수많은 그 사업자 여러분, 개인 사업자 여러분들 그렇죠. 다들 건강 챙기고 여유 챙기면서 그래도 좀 인간답게 살면서 열심히 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아서 자기 휴가 챙겨야죠. 이거 왠지 사장님이 인간답게 살지 못하셨다라는 말로 들리는데? 아니, 그런 건 아닌데 너무 각박한 삶이 아니었나? 그냥 뭐 너무 이런 열심히 생각, 사셔서. 네, 너무 열심히 살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뭐 우리는 알아서 잘 챙겨 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프리랜서라서. 프리랜서의 가장 뭐큰 장점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렇죠. 알아서 잘 챙겨 네, 놀수 일이 있다라는 없어서 여행 가야 되는. 거. 아, 그참 되게 슬픈 얘기를 이렇게 네. 훅 팩폭이 들어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예전에 저희가 했던 시리즈의 빈칸 채우기 네. 시간입니다. 182C 모델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야마하의 네. 클래식 기타 이제 그 중가에서 어디서부터 우리가 녹음용으로 쓸수 있느냐라는 토론의 시발점이 됐었던 맞아요. 182C 모델 기억하실 텐데 그 시더탑에서 그냥 스프루스 탑으로 182S로 S.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92도 했었고 182도 했었는데 평점은 다 8.5, 8.5 이렇게 나왔었어요. 거의. 네. 그래서 우리가 그때 합의했던 게 192부터 어쨌든 좀 아쉽지만 녹음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렇죠. 182는 녹음용으로는 다소 아쉽지만 뭐 이제 충분히 연습용이라든가 쓸수네 있다. 서브기타로 충분히 사용하시기 좋은 악기다. 그래서 명호 씨가 그때 주셨던 게 182C 모델에다가 클래식 기타의 대중화 주셨고요. 네. 제가 이걸 기준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하고 8.5, 8.5가 나왔어요. 그것도 똑같이 52만 원이었고 그리고 또 192 모델 같은 경우에는 명음 씨가 야마함의 치밀함은 클래식 기타에도 적용이 된다 그렇죠. 주셨고 제가 녹음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드렸는데 이게 퀄리티가 당연히 올라갔는데 62만 2천 원딱 10만 원어치 올라가고 10만 원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점수가 변함없이 8.5, 똑같이. 8.5가 나왔었던 네, 그런 시리즈였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하지 않았던 182S S. 네, 스프루스 탑으로 오늘 같이 알아볼 텐데 거의 변함없이 약간의 소리의 성향 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냥 가격도 같잖아요. 네, 가격도 같아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집에 가서 물냉시키냐 비냉시키냐 그냥 그 정도 느낌 차이라고 맞아요.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52만 원에 메이드 인 차이나 전장 100cm 탑은 엥겔만 스프루스 스프스. 단판입니다. 네, 로즈우드 바디 사용하고 있고요. 나톤에게 에보니 지판. 52만 원 치고 스펙이 정말 괜찮죠? 고급스럽죠? 그렇습니다. 너트너비 52mm 해서 야마하 클래식 기타인데 그뭐 NTX나 이런 모델들처럼 뭐 약간 이렇게 개량형이 아닌 일반적인 그냥 오리지널 클래식. 레클래식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케일 길이는 650mm 브릿지 로즈우드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신체 검사 바로 해볼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4배판을 제가 건우랑 같이 졌단 말이죠. 그래서 리뉴얼이 됐습니다. 자, 이번 판의 향방은 또 어디로 될 것인지. 요새 우리가 단판에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맞아요. 100 100 7 여기죠? 네. 돌렸어요. 오, 잠깐만. 뭐지? 83이요. 생각보다 작네. 어, 83. 아, 이게 납작하구나. 납작. 납작. 네. 납작. 83. 네, 납작. 납작하네. 과연 상당히 가볍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힘이 넘치나요? 그럴 수가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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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게 대전할 때 서로의 말에 현혹이 되면 안 되죠. 가볍네. 가볍다. 가볍다니까요. 네, 무게 몇 대? 몇? 69. 88. 88. 가볍긴 가벼운데 모르겠어요. 이게 얼마나 처음이라서 가벼운 건지. 우와, 정말 가볍다. 대박이다. 1.60이요? 야, 이렇게 오, 클래식 기타가 이렇게까지 가볍진 않았던 것 같은데. 이게 뭘 가볍지? 1.60. 이거 딴 것도 그랬어요? 아니, 그러니까 너무 가벼운데요? 이거 너무 가볍네. 저 사실은 이렇게 쓴 거였는데. 저기요? 어디서 약을 팔아? 네, 그렇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일단 첫 판 이겼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단판 가져가기 아까운데. 어떻게든 무승부를 만들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1.60이라는 엄청나게 가벼운 무게로 일단 저희가 스타트를 끊어봤습니다. 네.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이거는 저기 날래식이죠? 날래식입니다. 날래식. 네, 없습니다. 앰프 장치. 어때요? 아니, 녹음해도 되겠어요. 딱 어떤 느낌으로 쓰면 좋을 것 같냐면은 어느 정도 예전에 기타 치셨던 경력이 있는 분들이 모이셔서 만든 직장 내 클래식 동호회 연주회용. 아, 약간은 이제 옛날에 아예 초보분들 말고 좀 칠 줄 알아. 막 대학교 때 동아리도 하고 막 이랬어. 그런 분들이 이제 직장에서 딱 모여가지고 연주회 할 수 있을 정도의 퀄리티. 아주 좋죠. 그런 거 좋네요. 나쁘지 않습니다. 초보분들이 바로 시작용으로 쓰기에는 퀄리티가 넘치고 오히려 네, 좋은데요. 네, 굉장히 좋습니다. 네. 오히려 스프루스가 좀 더 소리가 더 뭐랄까 무난하고 더 괜찮은 느낌. 퀄리티가 더 좋다라기보다 훨씬 더 호불호 덜 타는 사운드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냥 평범. 응. 딱 평범한. 깔 데 없는 사운드. 그렇죠. 행인 일 같은 사운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듣고 있으면 들리는 그런 사운드. 네, 좋네요. 그렇습니다. 참 야마하가 행인 일 같은 기타 잘 만들죠. 야마하는 적절함의 대명사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적절함의 대명사. 그렇습니다. 참 뭐랄까, 아 이게 참. 이렇게 적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잘 만듭니다. 제 생각에는 예전에 했던 말 그대로 나올 것 같아요. 대중화를 네.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전 스프루스는 이걸 기준으로 삼으시고 이미 한 줄평 나왔습니다. 이미. 네. 이거 어떤 거 들려주실 건가요? 네. 저희 곡 중에서 포마 베베 들려드리겠습니다. 포마 베베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네, 네 포마베베 아주 따뜻한 음색으로 잘 들어.
따뜻하고 무난하고 그냥 지나가는 흘러가는 음색으로 잘 들어봤습니다. 네. 적당함의 대명사. 네, 이거 언제 지나갔는지. 야, 이거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스프루스 모델을 들어봤는데 시더보다 확실히 더 무난해요. 네, 맞아요. 네, 더 무난합니다. 시청자 전주평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402화. 와, 우리가 벌써 400대가 됐어요. 500회 때는 확실히 뭐 잔치라도 좀 간단하게라도 해야 되겠네요. 좋네요. 네, 그렇습니다. 402화가 테일러의 324C였거든요. 324C 굉장히 독특한 기타였죠. 타스마니안 블랙우드. 맞아요. 사용되었던 굉장히 특이한 기타였는데, 네, 여기에 네, 핑스타님, 핑스타, 핑거스타일, 뭐 스타 뭐 이런 뜻인가 잘 모르겠네요. 핑스타님, 아라리 살아있는 테일러의 일반적인 음색과 독특한 호우호우 중음이 매력적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네, 중간에 뭐 호우호우 뭐 이런 소리 들린다고. 특이한 목재 스펙에 비해 기존 테일러들의 기어와 큰 차이는 잘 느껴지지 않는 것 같네요. 다른 분들도 되게 의견들이 비슷해요. 뭐가 차이는 나는데 목재를 바꿔도 뭐 테일러는 테일러네요. 뭐 이런 네, 평들이 좀 일반적이고요. 그래서 한 줄평 이렇게 주셨습니다. 애교머리 두 가닥에 어디가 달라졌냐고 물으면 오빠는 해줄 말이 없단다. 와우! 대박! 오빠는 해줄 말이 없단다. 와, 대박. 네. 와, 역시. 아주 뭐, 네. 어떤 뭐 되게 많은 분들의 심리를 잘 대변하신 것 같은 한 줄평이네요. 대단하다. 네,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김길도루님이 또 재밌는 분석을 해주셨는데, 우리의 그 통계. 통계전담 김길도루님. 네, 현재까지의 무게대전 결과 기탄 패널 평균 정확도는 0.629, 어탄 패널 정확도는 0.799. 내기의 힘이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누님 기탄 정확도 0.614, 이누님 어탄 정확도 0.834. 내기의 힘이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와, 대박이에요. 저 이렇게까지 차이 날 줄 몰랐거든요. 와, 차이 많이 나네요. 근데 그거 할 때는 약간 동네 마실 나가는 느낌인데 이건 돈 내고 마라톤 뛰는 느낌. 좀 나 달라요, 느낌이. 확실히 다르네. 야, 근데 0.614, 0.833은 너무 차이 많이 나. 차이 많이 난다. 내기 힘이 이 정도군요. 그러네요. 야, 이게 대단하네요. 기타는 날로 하시는. 날로 먹으시는 거 같아. 아니, 야,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 네, 그렇습니다. 네, 김길도루 님도 선물 축하드립니다. 하나 정립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청자 한 줄평 쭉 살펴봤고요. 명호 씨부터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네. 아, 기준 잘 잡는 야마하라고 네, 드리겠습니다. 기준 잘 잡는 야마하. 스프루스가 시더보다 대중적이네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뭐 어쨌든 그것도 기준이었습니다만 이게 더 넓은 기준을 제시한다. 뭐 이런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거를 굳이 쓸 필요가 있나 싶은. 그러니까요. 이거 네. 뭐 다 예상하실 것 같아요. 네. 점수 몇 대 몇? 뭐 어디 그쵸? 움직일 여지가 없어요. 없어요. 올라갈 때도 없고 내려갈 때도 없고. 야, 이 참 지독한 브랜드야. 진짜 지독해. 딱 4점이 살짝 넘는 정도의 퀄리티를 모든 라인업에 유지하고 있어. 네, 대단합니다. 저 제가 생각할 때는 야마하라는 브랜드는 약간 군대에서 잘 살아남는 그렇죠. 병사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너무 잘하지도 너무 못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중도를 약간은 지키는. 잘하는 정도. 네. 욕 한 먹을 정도로 그러니까. 가끔씩 칭찬 듣는 정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네. 군 생활 잘하는 야마. 네, 오늘 또 같이 보고 계십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NTX가 들어갈 거예요. 저희가 이번에 뭐 요런 빈티지 오리지널 클래식 해 봤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또 구멍이 타원형인 딱 그렇죠. 보시면 알죠? NTX 시리즈 500 모델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전 얼마나 쟤는 또 군 생활을 잘할지 기대가 되네요. 네, 다음 시간에 NTX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어쿠스틱 타임스.